첫 번째 렉처에서 엔지니어링 지올로지를 배웠고 저번 시간에 까지 인시투 스트레스를 배웠죠. 그러니까 암반, 암석에서의 지중응력, 초기 지중응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서 K-NOT를 define 했어요. K-NOT은 토질력학이랑 의미는 같은데 용어는 다르다 그랬어. 우리가 초기 수평응력계수라고 해가지고 vertical stress하고 horizontal stress의 비율로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측정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 측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시그마 V는 vertical stress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가 쉬운데 시그마 H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것이 flakjack, 에 대해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flakjack 메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굴착을 했을 때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굴착을 했을 때 응력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됐고,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cosh solution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3 시그마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R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굴착 후에 위치별 응력 변화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플렉잭을 통해서 측정된 압력을 가지고 초기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초기 지중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수화 파쇄법 (Hydraulic Fracturing Test)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플렉잭 테스트의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일주일에 수업 한 번씩 하니까 막 전혀 기억 안 나지? 플랫잭 테스트 메서드의 문제는 뭐예요? 시공 전에는 초기 응력을, 초기 지중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구착한 다음에, 구착한 다음에 이렇게 플렉잭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구착 전에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착하기 이전에 초기 지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화 파쇄법이 있어요. 수화 파쇄법은 요 그림 나왔죠? 이렇게 보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터널을 뚫으려고 한다. 내가 이 위치에서 지중력을 알고 싶어. 그럼 이 위치에서 보링을 해. 이렇게 이 그림처럼 보링을 한 다음에 내가 이 깊이에서 초기 지중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위치의 위아래를 패커로 고정을 해요. 패커로 고정을 하고 요 내부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우 높은 압력으로 물을 집어넣어요. 저 위아래는 밀폐돼 있어. 물이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는 패커로 완전히 고정됐고 이 안으로 물을 집어넣는 거야. 물을 집어넣으면은 단면들을 보면은 물을 집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은 이쪽으로 높은 프레셔가 작용을 하게 돼요. 프레셔가 작용하다가 이게 충분히 커지면은 이 암에 크랙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압력을 적용하면 크랙이 생기냐, 그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초기 영역을 갖다가 역 계산하는 방법이 수압 하쇄법이에요. 자, 이 위치에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vertical stress를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vertical stress는 우리가 그냥 감마 z를 통해서 적용하면 구할 수가 있고 수평력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수평력을 구하는데 전에 얘기했죠. horizontal pressure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maximum이 있고 minimum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보호홀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도 maximum이 있고 미니멈이 있어. 그 두 가지 방향 컴포넌트를 모두 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이 수압 하쇄법이에요. 자, 그럼 그 이론을 한번 볼까요? 그 메토드올로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저번 시간에 그 얘기는 했었죠. 만약에 이 그림에서 맥시멈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미니멈이 이쪽이다. 그러면은 내가 프레셔를 증가시켜서 이 보호홀을 벌어지게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어느 방향으로 크랙이 생기겠어요? 그 저번 얘기했죠. 맥시멈 호리전털 그 스트레스가 작용한 방향의 수평 방향으로 크랙이 생길 거예요. 이쪽이 더 취약해. 더 작은 컴포넌트 프레셔에도 여기부터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쫙 크랙이 생기면은 어느 방향이 최대 수평 응력 방향인지 알 수 있어. 우리가 방향은 알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리고 이때 프레셔를 작용했을 때 응력 변화를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시험을 하기 전에 어느 방향 맥시멈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맥시멈 호리전털 스트레스가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크랙이 생기면은 맥시멈 호리전털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수압을 갖다 증가시키기 전에 이 위치에서의 응력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호링을 통해서 구멍을 뚫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은 뭐야? 어차피 이것도 커시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했죠 우리가. 자, 근데 이것이 인시투 상태의 탄젠셜 스트레스하고 레이디얼 스트레스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맥스고 이게 미니멈인 것을 알고가 있는데 디파인해서 그러면은 시그마 세타 넛이 여기서 이 경우에서는 뭘까요? 시그마 H 맥스일까요? 시그마 H 미니멈일까요? 이게 뭐가 돼 있어? 터널 할 때 우리 플랫잭 메터드에서 했을 때 이 기억을 전혀 못하는구나 지금.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요 위치 A 입자하고 B 입자에서의 굴착 후의 응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요 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탄젠셜 스트레스하고 레이디얼 스트레스가 A 입자인 경우하고 B 입자인 경우 다 달라. A 입자의 탄젠셜 스트레스는 뭐예요? 시그마 H라고. 호리젠터 스트레스라고요. 그렇죠? 이 위치에서 탄젠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B 입자에서 탄젠셜 스트레스는 얼마야? 버티컬 스트레스죠. 그럼 A 위치에서의 구착 후의 응력은 3 시그마 8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R인데 초기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3 시그마 h 마이너스 시그마 v 기억나요? 여기서 구착 전에 시그마 세타는 시그마 h 나시고 시그마 r 나선 시그마 v 그렇죠? 레이디얼 스트레스 이 반경 방향 스트레스는 버티컬 스트레스고 탄젠셜 스트레스는 호리전탈이고 이 위치에서는 뭐야? 시그마 h 나시 시그마 뭐예요? 탄젠셜 스트레스가 뭐야? 호리전탈이야, 버티컬이야? 버티컬이죠. 시그마 h 나선 시그마 r 나선 시그마 h 나 이렇게 정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위치에서의 초기 응력을 갖다가 초기 응력이래. 이 위치에서 보링한 이후에 응력을 구하고 싶어. 마찬가지로 커시의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시그마 h 나시 뭐가 되겠어? 여기서 시그마 h 나은 3 즉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게 뭐 값은 몰라 우리가. 값은 몰라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수압을 작용을 해요. 잡을 P를 작용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응력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을 증가시켜주면 이게 압축력이 작용할까, 인장력이 작용할까? 압축이 작용해, 인장이 작용해. 압축이 작용해? 이게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아니면은 이 구멍이 작아져. 프레셔를 키워주면 어떻게 돼? 벌어져? 아니면 구멍이 작아져. 막 프레셔를 넣으면은 이게 막 줄어들어. 볼륨이 내가 집어넣는 물의 볼륨이 커지면은 구멍도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야. 새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물의 볼륨을 키웠는데 구멍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인장 응력이 생겨? 아니면 압축 응력이 생겨? 압축이 생기, 인장 응력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초기 상태인데 프레셔를 작용하면은 이게 초기에는 압축이 상태란 말이야. 수압을 작용하기 전에는 압축 상태지. 그럼 여기다가 점점 프레셔에 비례해서 응력이 감소해요.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 일단 가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내가 가진 프레셔만큼 응력이 감소한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언제 부서지냐면은 이게 충분히 작아서 일축 인장 강도보다 더 응력이 더 큰 인장과 동일한 크기의 인장 응력이 작용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쪼개진다. 인장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압축으로 쪼개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A점에서 그림에서 A점에서 인장 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면은 바로 이게 쪼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져요. 요 식이. 자, 그러면 이게 수압 파쇄 시험을 했을 때의 그 수압이야. 수압 계속 증가시키다가 크랙이 생겨. 빵 하고 크랙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인택트 락에 크랙이 생기면서 물이 일로 쭉 들어가. 볼륨은 똑같아.
그러면 물이 볼륨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 압력이 순간적으로 감소하겠죠. 똑같은 볼륨은 똑같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볼륨이 커져. 그럼 압력이 감소하겠죠.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랙이 발생한 후에 압력이 쭉 떨어져. 그러다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자,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게 더 이상 원이 아니야. 이게 더 이상 원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커시 솔루션 적용할 수 없죠? 이때 물이 꽉 찬단 말이야. 이때 작용하는 이 PS 이쪽 이렇게 생긴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을 때 이 물의 압력은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단 말이야. 이때 PS는 뭐랑 같냐면 시그마 H 미니멈이랑 같아져. 평형 상태를 이루니까. 크랙이 이쪽으로 쪼개졌죠,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수압이랑 이 컨파이닝 프레셔랑 같은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수압 파쇄를 한 다음에 크랙이 발생했을 때가 최대 압력이고 그 다음에 셔팅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이제 평형 쪼개진 이후에 평형 상태야. 요것은 그래서 시그마 H 미니멈은 아하, 그러면 요것은 PS다. 요거는 PS다. 오케이. 쪼개질 때의 프레셔가 P. 요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의 프레셔가 PB다. 그럼 PB하고 PS를 알고 우리가 인장 강도를 알면은 pH ma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 자,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식은 이해했죠? 요식. 초기 응력에다 응력이 변화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 거야. 여기 초기 응력에다가 수압을 줬을 때의 보호헐, 요 경계면에서의 응력이야. 마이너스 P라 그랬어요. 수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장이 많이 되고 인장이 많이 되면 응력이 커져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P인데 작용하는 프레셔랑 작용하는 인장 응력이랑 거의 똑같다. 요 상태인데 이게 부서질 때, 크랙이 생길 때에 생길 때 이 락에 작용하는 응력은 인장 강도랑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크랙이 생길 때 응력은 인장 강도랑 같다. 단위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압축과 인장과 방향이 반대죠. 초기는 압축인데 나중에는 피가 충분히 커져서 압축이 인장으로 바뀌는 거야. 초기는 압축이에요. 딱 부착하면 어떻게 되겠어? 압축응력 큰 높은 압축응력이 작용하는데 수압으로 커서 처음 압축이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반대로 인장력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겠죠? 압축이 0, 마이너스로 계속 감소하는 거야. 무한히 감소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인장 강도를 갖다 초과하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깨질 때 이 프레셔가 바로 우리가 수압 파쇄법으로 측정하는 최대 프레셔다. PB다. 깨진 이후에는 더 이상 원형이 아니니까 그때의 평형 상태를 이루는 프레셔 PS는 시그마 H 미니멈과 같다. 지금 크랙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시그마 H 미니멈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인장 강도를 안다면은 이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장 강도 값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장 강도 값이 있으면 여기서 실험을 멈추면 돼. 인장 강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물을 다 빼. 그래서 프레셔를 초기와 같이 0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압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 크랙이 다시 닫히겠죠. 다시 닫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넣어. 크랙을 다시 넣어. 그때 크랙이
다시 열릴 때, 열릴 때의 프레셔를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열릴 때의 프레셔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수 있냐면은 열릴 때 프레셔를 가지고 시그마 인장 강도는 PB 마이너스 PC 이게 다시 열릴 때의 열릴 때의 압력이야. 즉 크랙이 발생했을 때의 압력과 크랙이 다시 열릴 때의 압력의 차가 인장 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장 강도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값을 갖다가 인장 강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시그마 H 맥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T를 인장 강도 실험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랙이 다시 열릴 때의 압력으로부터 구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H 맥스하고 시그마 H 미니멈을 구하는 방법이 수압 파쇄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력해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좀 사용하기 복잡해 가지고 방법만 소개할게요. 이것도 이제 터널 시공 전에 시공 전에 그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공 후에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일단 여기 터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일단 작은 보링을 해 가지고 이 안에 변형 게이지를 넣어줘요. 넣어줘. 그 다음에 이 보호홀보다 훨씬 더 크기에 그 보호링을 해가지고 그때의 변형률, 변형 게이지에서 측정한 그 변형률을 가지고 초기 응력을 역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아주 간단하게 이런 엘리먼트가 있는데 초기 응력을 받고 있어. 일축 압축 상태로 가정을 합시다. 눌려 있어요 지금. 눌려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거해줘. 이게 얼마인지 몰라. 초기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일축 압축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리고 선형 그 탄성 거동으로 이 재료를 갖다가 내가 나타낼 수 있다면은 이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내가 초기 시그마 V 나왔으면 몰라. 근데 모르겠는데 이 재료에 응력을 제거했더니 델타 E가 얼마큼 생겼다. 델타 Y을 생겼다고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측정된 델타 1로부터 그 영스 모듈러스를 안다면은 델타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겠죠. 초기 응력을 제거했을 때의 변형률 값을 가지고 델타 시그마를 역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야 오버코어링도. 여기에 변형 게이지를 넣어준단 말이야. 이때는 이제 변형 없겠죠. 처음에 이제 여기 구멍을 뚫고 이 안을 갖다가 꽉 채워. 어떤 그 락 뭐 덩어리
를 넣으면서 그 안에다 그 게이지를 다 묻어 놓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크게 응력을 구멍을 뚫어 버리면 지금 응력이 다 제거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수축되겠지. 수축량을 가지고 초기 응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오버코어링이에요. 근데 이때 응력 변화가 이게 뭐 1초 압축이면 정말 쉬울 텐데 1초 압축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기서의 응력 변화를 갖다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87페이지 한번 볼까요? 87페이지 보면은 여기 뭐 그중 방법 중 하나인데 C로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를 하나가 여기 3.16B를 보면은 스트레인 게이지 묻어둔 게 보이죠?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뭐 45도 방향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의 그 스트레인 게이지 값을 읽어내서 이걸 애널리티컬리 응력 변화를 스트레인 게이지 값으로 초기 응력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응력 해법이 자주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압 파쇄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지중 응력 시험법은 다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뭐 안반공학이 아니라 혹은 집안공학에서 규명 우리 구해야 하는 값들이 규명해야 하는 요소들이 이제 강도와 변형이요. 강도는 강도로 설계를 할 때는 그 우리가 시공으로 발생하는 응력 변화 증가든 감소든 응력 변화분이 암석이 강도보다 작은가, 즉 응력이 변할 수 있는데 그 응력이 변화해서 강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초과하는지 초과 여부를 갖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스트렝스 크라이테리아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이제 응력 변화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변이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요. 변이 증가분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작은가. 자, 그래서 deformation 변형률을 가지고 변형을 구해서 그 변형이 허용 변이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안정성을 평가를 해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하죠. 자, 이전에는 강도로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변이를 가지고 설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알아야지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강도를 초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암석 안반의 강도를 강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값들 강도의 크기들을 알아보고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서 강도를 계산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의 순서인데 암석 안반의 파괴 모드 어떠한 모드로 이제 파괴가 되는가 강도를 초과하는가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할 테고 강도를 측정을 하는 실내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암석 안반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떠한 형상을 보이는지 여기 이 렉처에서는 변형을 다루진 않은 거예요.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을 거야. 응력 변형률 관계는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 안반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석과 암반의 파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암석, 그 암반에서 발생하는 파괴 모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A 같은 경우 볼까요? A 같은 경우 암반에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지하 공간을 구착을 했어. 구착을 했어요. 구착을 함으로써 이 경우는 이 상부에 있는 암 덩어리에 매우 큰 밴딩 스트레스, 응력이 증가해서 밴딩 페일리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파괴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터널에서 구멍을 뚫을 때 압축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그랬죠? 압축응력이 충분히 커서 압축 강도를 초과하면 그것도 파괴가 생겨요. 압축 파괴가 생겨요. 압축 강도. 이거는 터널이 굴진하면서 이 방향으로 이건 압축일까, 인장일까, 전단일까? 전단 강도를 초과해서 이쪽으로 전단 파괴가 생긴 거예요. 이면으로. 이것은 락을 갖다가 비트 같은 뭐 어떤 기계 구착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암반을 쪼개는 과정을 모사한 것인데, 이것도 이 방향으로 큰 힘이 작용하면은 이 파괴면을 따라서 전단 파괴가 발생을 하는 경우예요. D 경우도 이렇게 사면 구착을 하면서 매우 큰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해서 파괴가 발생을 하는 경우고, 이 경우 볼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모드가 다 발생하는데, 이 면에서는 어떤 파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면에서는 압축이야, 인장이야, 전단이야.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 무슨 파괴예요? 뭐야? 인장이죠. 이 면은 어때? 요 면은? 요 면은 전단이죠. 그래서 인장 파괴와 전단 파괴가 두 가지가 다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괴 모드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 강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인장 강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전단 강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실내 시험을 통해서 강도를 예측할 것이냐? 제일 간단한 실험이 일축 압축 시험이에요. 일축 압축 시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시험이죠. 이렇게 뭐 이런 시료 샘플을 만들고 어떤 컨파이닝도 주지 않고 축응력만 증가시켜서 파괴를 유발하는 파괴를 발생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것이 가장 뭐 쉬운 시험이다. 그 다음에 일축 인장 시험. 요건 반대로 샘플에 인장력을 줘서 인장 파괴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일축 인장 시험 어떻게 할까? 힘을 어떻게 줄까? 어떻게? 옆에서? 옆면에? 그럼 일축이 아니잖아, 더 이상. 배행률을 어떻게 보지?
일로 밀면은 압축 시험이지. 일로 밀 물론 내가 이쪽을 밀면 이쪽으로 인장이 생기겠지만 그건 압 그렇게 측정하는 것은 압축 강도라고. 그래서 파괴에 도달하면은 일축 인장은 퓨얼리 인장만 줘가지고 파괴를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일로 눌러도 이쪽으로 인장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게 인장 강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 이거는 위에서 당겨줘야 돼. 근데 생각해봐요. 락의 강도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데 암석이 이거 갖다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이거 위로 잡고 당기기가 쉽지 않겠죠. 실험하는 기가 위에서 누르는 거 그냥 누르면 되는데 당기는 거는 어떻게 잡아줘야 돼. 그렇죠? 시료를 이게 또 어떻게 빠지면 안 되죠. 어떻게 이거 갖다가 꽉 잡아줄 거야. 굉장히 시험이 난해해요. 그 응력 변화는 간단한데 시험하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또 이런 실험이 있고 응? 인장을 한번 꽉 잡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축 인장을 잘 하지 않고 이거 대체하는 실험이 있어. 그게 브라질리언 테스트인데 요거 끝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일축 압축 일축 인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집안 상태가 완벽하게 일축 압축 또는 일축 인장은 아니에요. 아까 수압 화쇄법에서도 우리가 일축 인장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완벽한 일축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도 컨파인드 프레셔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건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하자. 그래서 이축 압축이라고 해서 두 방향만으로만 응력을 가하는 거야. 이쪽은 응력을 작용하지 않아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들 이게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죠? 그렇죠? 이쪽으로는 응력이 0이니까 플레인 스트레스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삼축 압축. 요거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해. 삼축 압축은 삼축 시험. 그 소일이랑 같아요. 여기도 뭐 수압이던 무슨 어떤 유체를 넣어가지고 컨파이닝 프레셔를 갖다가 키우는 방법이에요. 삼축 시험 배웠지? 아, 내가 설명 몇 번 했죠? 삼축 시험은? 그렇지? 소일. 여러분 실험하지 요즘에? 실험해야 안 해? 실험실에 우리 삼축 시험기 봤어? 들어가면은 우측 끝에 있는 거 우측 끝에 우리 실험하고 있어 지금 삼축 시험기로 그거 한번 가서 봐요. 여기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시험이 여기 흙 샘플 있고 흙은 그냥 넣으면은 형상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흙을 멤브레인으로 싸줘요. 고무로 싸주고 이 안에 흙을 채워. 그리고 더 큰 셀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 거야. 여기 물로 꽉 채워져 있어. 물은 방향성이 없죠. 수압을 갖다가 키워주면 이 컨파인 프레셔가 커지는 거야. 물로서 압력을 조절해요. 그래서 실린더 모양, 원통 모양의 샘플이 있고 그걸 갖다가 물로 꽉 찬 실린더에 넣어줘. 그래서 컨파인 프레셔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력은 이쪽이나 이쪽 방향으로 가해주는 거야.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해주는 거고 스트레스 컨트롤도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도 되는 시험이야. 컨파이닝 프레셔는 수압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락은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락도 똑같아. 근데 락은 멤브레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멤브레인으로 감싸줄 필요가 없지. 락 자체가 엄청 단단한데. 근데 문제는 일축 그 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컨파이닝 프레셔도 굉장히 큰 압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험 갖고는 락 테스트 못해. 이 캐파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 안으로 감싸져 있단 말이야. 안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스틸 케이싱으로 넣어주면 안이 안 보이겠죠. 플라스틱으로 감싸졌는데 락 테스팅 하려면 이 두께가 엄청나야 되고 스틸 같은 거로 또 강화시켜 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터져버려. 셀이.
그래서 그 시험 장비가 고가예요. 비싸. 굉장히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 그래서 우리가 삼축 시험 잘안 하는 거지. 뭐 시험 자체가 뭐 어렵진 않아요. 다축 압축은 세 방향 스트레스를 다 다르게 주는 거야. 실제는 다축이죠. 실제 현장과 가장 인시츄와 가장 비슷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축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실험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일단 물로 안 돼요. 다축 상태 만들 수가 없죠. 시그마 2하고 시그마 3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어, 물로는. 세 방향으로 다 플레이트 같은 걸 통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축하고 다축은 샘플 만들기도 어렵고, 네모로 잘라야 되고, 그리고 시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사용한 경우 없어요. 결국은 일축 압축 일축 일축 압축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직접 전단 시험인 요 시험 봤죠, 여러분들? 근데 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경계면이 있어. 인터페이스가 있단 말이야. 즉, 인택트 로그 갖다가 미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덩어리를 가지고 붙여놓은 다음에 이 저항력을 본단 말이야. 이것은 인택트 로그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연속 면을 갖다가, 불연속 면의 전단 강도를 구하듯이 수행하는 시험이라고 말이에요. 소일은 소 파티클 자체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해도 뭐그 소일의 강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락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다 불연속 면과 암석은 강도의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로는 암석의 강도를 구할 수가 없다. 불연속 면의 강도를 구할 때 요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리언 테스트. 이게 일축 인장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브라질리언 테스트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락 샘플에, 원통 모양의 락 샘플에 위아래로 라인 로드를 적용을 해요. 제어를 해요. 근데 시험 자체가 라인 로드인 게 아니라, 이게 실린더니까 위아래를 갖다가 플레이트로 누르면은 이 실린더와 이 플레이트가 접하는 면은 어디야? 이 라인이겠죠? 그렇죠? 이게 네모난 샘플이었으면은 플레이트 평면에 대해서 응력이 작용하겠지만, 이거 실린더 모양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응력은 라인 로드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눌러줘. 플레이트로 눌러줘.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 방향으로는 높은 압축 응력이 작용할 테고, 이 방향은 어때요? 이 방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향으로는 인장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은 이 인장 굉장히 큰 인장 응력이 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인장 강도로서 이게 파괴가 되게 돼요. 암석이 압축보다 인장으로 파괴가 돼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 이제 유도를 해서 이 발생하는 응력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인장 응력과 작용해준 하중 P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서질 때의 P, 이 암석이 이걸로 쪼개질 때의 P, 이 방향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이렇게 쪼개질 때의 P를 가지고 인장 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으로 작용을 하면은 인장 강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 어떨 것 같아? 수영하기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쉬울 것 같아? 쉽겠죠, 굉장히.
인장 강도 시험보다 훨씬 더 쉽단 말이야. 인장 강도 실험 못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왜 뭐 우리가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응? 우주선도 띄우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돈만 들이면 뭐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이걸 해 봤더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 완벽한 일축 인장은 아니야, 이것도. 그렇지만 이 정도 오차는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인정할 만하다, 뭐 넘어갈 만하다. 그래가지고 요 시험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암석에 대한 일축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의 비율이 나와 있어. 비율이 한번 볼까요? 사암의 그 일축 압축 강도의 범위가 70MPa에서 뭐 200MPa로 나왔어요. 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테이블만 보고 사암은 얼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암석은 또 불연 성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일보다 훨씬 더 레인지가 커. 그래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얼마지? 몇 메가파스칼이죠? 그쵸? 20 정도죠. 20에서 큰 거는 뭐 큰 거는 40까지, 20에서 40 정도란 말이야. 근데 여기 압축 강도 한번 봅시다. 사암이 70에서 210, 제일 작은 게 이 중에서 응외암 10. 나머지는 어때요? 평균이 뭐야? 한 100, 이 테이블에서는 100도 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암석은 굉장히 단단해. 암석에다 기초했을 경우 암석이 부서지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기초를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은 일축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의 레이셔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야? 제일 작을 때가 10에서 100 이상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장 강도가 압축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 한번 볼까? 화강암에서 140인데 인장 강도는 거의 그러면 10MPa이 되는 거예요. 인장 강도는 훨씬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 파괴가 발생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죠. 일축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레이시오도 크고 압축 강도의 레인지도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의 시험 방법 설명은 다 끝났어.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일축 압축 시험과 브라질리안 테스트를 즐겨 수행을 한다. 우리 좋아하는 시험 방법 두 가지다. 나머지는 연구 목적으로는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 그 설계를 위해서 수행한 시험은 아니다. 직접 전단 시험은 불연 성면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된 시험이다. 그래서 브라질리아 테스트 메터더러지만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라인 로드를 작용을 해서 이 라인 로드가 작용하는 직각 방향으로 인장 응력을 발생시켜서 파괴를 시키는 것이 시험 방법이고, 요식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나중에 내가 시험에 이걸 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런 식들은 다 주어질 거야. 이런 식까지 다 외울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 내 그 머리 캐파가 그게 안 돼. 그래서 전혀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유도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시험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응력 변형률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응력을 변화시켰을 때 시험에서 측정되는 그 관계를 한번 봅시다. 두 가지 관계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등방 하중이고 두 번째가 축차 하중이에요. 등방 하중은 어때요? 등방 하중은 말 그대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같아. 등방 하중 시험을 하려면 무슨 시험을 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등반하중 시험을 해야 어떤 시험을 해야 되죠? 어? 3축 압축 해야겠죠. 등반하중 프로퍼티 구하는데 1축 압축 수행하는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래서 3축 시험을 했을 때의 압력과 여긴 최적 변형률에 최적 변형. 등반하중은 시험을 하면은 이 방향 이 컴포넌트들이 계산이 될 테고 측정이 될 테고 요것을 더한 것이 이 세 값을 다 더한 것이 volumetric strain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등반하중에 의해서 등반하중을 작용하면은 자, 모어 서클 어떻게 그려지지? 점이죠. 등반하중을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어떻게 돼? 응? 어떻게 돼요? 키워. 모어 서클이 점이었다가 커져? 서클이? 아니죠. 이렇게 가죠, 그냥. 이렇게 이동하죠. 등반하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어 서클은 절대 커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시료에는 어떠한 크기의 전단 능력도 작용하지 않아요. 등반하중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노멀 스트레인만 발생을 한다. 전단 변형은 제로다. 모든 플레인에서. 그래서 뭐 이것을 갖다가 등뭐 구속 압력 대 노멀 스트레인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volumetric strain으로 표현을 했어요. 등반 하중 가지고 우리가 보통 volumetric strain을 많이 계산을 하니까 관계를 그려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구간만 별로 기울기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비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응력 변형률 관계는 비선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한 탄성 그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간이 미세 균열이 완전히 밀착한다. 그래서 큰 최적 변형이 발생한다. 자, 암석.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막 쪼개진 면은 없어도 쪼개진 면이 있으면 일단 실험이 안 돼요. 쪼개진 면이 없어도 그 암석에 완벽하게 미세균열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의 암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미세균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단계에서 미세균열이 다 닫힌단 말이야. 근데 미세균열이 있었기 불륜 생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 압력 대 최적 변형 관계가 굉장히 기울기가 작아.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프트하다는 얘기죠. 소프트한 거야. 그러다가 미세균열이 닫히면서 비로소 탄성 구간이 시작이 돼요. 요 기울기가 뭐예요? 이 기울기가 최적 변형률 분의 구속 압력이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최적 벌크 모듈러스 K죠. 그렇죠? 이 K 정의했죠. 영수 모듈러스, 시어 모듈러스, 벌크 모듈러스 다 정의했었죠. 그래 안 그래? 했지? 그래서 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요. 벌크 모듈러스 이게 최적 개수다. 우리는 암은 뭐 언제나 이 레인지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 레인지 다 무시야. 단순화 시켜서. 자 근데 탄성 상태고 그 압력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누워버려. 그러면 이 상태 뭐냐? 압력이 너무 커져서 암석 내부 암석도 간극이 작다 뿐이지 간극이 있어요. 간극률 그때 봤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간극률. 암이 존재한단 말이야.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큰 압력에서는 암석 사이의 간극들이 밀착이 돼. 간극이
줄어들면서 그때 기후가 급격하게 감소해요. 3단계에서 그래서 암석 내부의 간극이 완전히 밀착된다. 그래서 3단계가 지나가면은 이때에서는 완전한 고체가 돼요. 간극이 없어져. 엄청난 근데 이거 프레셔야 이거는. 내가 뭐 몇백 kPa를 줘서 도달하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밀착돼서 고체가 되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또 기울기가 커져. 럭킹이라 그래요. 간극이 없는 상태야. 완전한 고체. 자, 내가 언제 몇 정도의 메가파스칼이 작용해야지 럭킹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단계가 우리가 시공 중에 엄청난 응력이 변화해서 락킹에 도달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발파를 했을 때 그 로컬리 굉장히 높은 압력과 온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컬라이즈드 이런 락킹이 생길 수는 있다고 우리가 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응력 변화는 이 레벨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요 레인지에 보통 있죠. 1, 2단계 정도, 이 레인지 정도에 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발파와 특수한 경우에 락킹이 될 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요것은 등방 하중이고 두 번째가 축차 하중이에요. 축차 하중. 요것은 즉 confining pressure하고 axial stress가 다른 경우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뭐 삼축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축차 하중은 뭐 이런 관계는 여기서 이제 축차 응력과 축방향 변형률의 관계를 그렸는데 이것은 축방향, 이것은 횡방향. 이런 시험 결과는 뭐 일축 시험 결과일 수도 있고 삼축 시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모두 가능해요. 그렇죠? 자, 뭐 삼축이든 일축이든 이런 구간을 이렇게 특성이 그 응력 변형률 관계가 이렇게 달라진다. 등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구간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구간 1, 등반 하중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세 균열이 밀착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좀 기울기가 소프트하다. 그러다가 2단계 탄성 구간 등방 하중과 마찬가지죠. 자, 축 하중을 증가시키면은 큰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축 하중을 증가시키면 크랙들이 생겨. 등방 하중은 어때? 크랙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요? 전단. 이게 눌린단 말이야. 체적이 감소해. 막 눌려. 크랙이 다 닫히죠. 축하중은 그 컨파이닝 프레셔에 비해서 액션 로드가 일반적으로 더 크단 말이야. 그럼 크랙이 막 새로 생겨. 그래서 3단계에서 3구간에서는 차이가 난다. 축하중에서는 암석 내부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을 한다. 아까는 간극이 닫혔는데 축하중에서는 간극이 닫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다 부서져 버려 암석이. 자, 크랙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때 그러니까 탄성에서 그 2단계에서 이 구간에서 3구간으로 가는 이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탄성에서 좀 누웠죠. 좀 더 기울기가 감소하고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경계면에서 축방향 변형률이 커진다는 거야. 그렇죠? 증거문이 커져. 그때 횡방향 그 변형률 한번 볼까요? 이때 횡방향 변형률도 기울기가 누웠죠. 그래서 똑같은 응력 변화에 따라서 변형률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축 변형률보다 지금 횡방향 뭐 크기가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울기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야. 근데 volumetric strain을 계산을 할 때 Y2하고 Y3가 지금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값이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커졌어.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같이 더. 이게 굉장히 커지면은 최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적이 어떻게 될까? 이게 0이면은 추궁력이 생기면은 이것은 최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Y2하고 Y3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돼? 즉 이 volumetric strain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팽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플러스면은 컴프레션이고 마이너스면은 팽창하는 거야. 그렇겠죠? 컴프레션이 지금 플러스잖아. 그렇죠? 다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팽창이지. 그래서 3단계부터 보통 최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컴프레션, 이쪽이 다일레이션이야. 팽창이야. 여기서 B에서부터 최적이 커지는 것을 팽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새로운 균열들이 많이 생기고 크랙도 많이 생기고 다일레이션도 많이 생긴다. 그러다가 3단계에서 4단계 균열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기울기 한 번 더 꺾어져요. 그러다가 D점에 도달하면은 파괴되는 거예요. 빵하고 쪼개져. 축차 하중에 대해서 쪼개질 텐데 쪼개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쪼개지는 방향은 이제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사면이겠죠. 이게 이렇게 쪼개지거나 이렇게 쪼개지거나 이렇게 쪼개지지 않겠죠. 그렇죠? 암석도 마찬가지야. 전단 강도가 제일 작단 말이야. 이 어떠한 한 전단 면을 전단 능력이 크게 집중되는 면을 따라서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막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면서 저항력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크랙면으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을 한다. 자, 근데 이게 미끄러진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오일로 코팅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쪼개진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0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쪼개진다고 해서 요거 파괴 후에를 잔류 강도라고 하는데 잔류 강도가 또 설계할 때도 중요해요. 자, 이 잔류 강도 이 형상은 근데 모든 암석에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이 결과는 confining pressure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크게 나요. 이것은 거의 confining pressure가 없거나 일축이냐 비슷한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confining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응력 변형률 관계가. 그래서 confining pressure 작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크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방 하중은 뭐 특별한 조건을 에 따라서 이게 평소에 달라질 게 없는데 물론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이 축차 하중에 대한 응력 변형률 관계는 암석의 종류뿐만 아니라 confining pressure에 따라서 이 형세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관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을 하고 다음 시간에 파괴 기준까지 계속 나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 끝났으니까 인시추 응력에 대해서 숙제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자, 하여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숙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꼭 확인해봐요.